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부동산 위기론이 지렵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은 요즘 시기 겁을 먹게 된다. 이 책은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투자의 우선순위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 세력권과 각 도시의 세력권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력권 안에서 어느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설명했다. 자급자족 도시에 존재하는 도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도시가 자급자족 도시가 되지 못한 채 베드타운화 돼버렸다. 세 번째는 개별 아파트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서울 근처의 비서울 세력권 도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를 권한다. 서울 세력 범위이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화가 가능한 도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망이 가장 밝은 곳이다. 준서울급으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를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같은 공간을 두 그룹의 다른 주체가 이용하는 것을 교차 사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오전 시간대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다가 점심시간에는 근처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을 교차 사용이 빈번한 지역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교차 사용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입지가 좋다고 말한다. 과거 정권들의 실수는 도시의 주된 기능이 서울에만 집중돼 있고 경기도의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조성했다는 점이다. 강남을 대체할 물리적 지역을 베드타운으로 다 써버린 것이 큰 문제가 됐다. 판교를 자급자족 도시로 만든 원동력은 상업, 업무용지이다. 현재 해당 지역은 판교의 테크노밸리로 불린다. 일자리가 만든 수요가 부동산 가격에 큰 작용을 한 것이다. 한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불패만큼 받아들여지는 단어가 세종 불패였다. 세종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기획된 도시다. 세종시가 앞으로도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빼앗아갈 수도 있다. 세종시는 젊은 공무원 가구들이 대거 유입되어 살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교차 사용이 활발해 좋은 입지이다. 도시개발 단계 측면에서 대전시의 부동산 투자는 다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대전은 도시 자체가 압축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듯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할 데가 다른 도시보다 많다는 얘기다.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강한 세력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중소도시의 부동산은 침체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있지? 학군, 대단지 아파트 투자를 뛰어넘어 부동산 투자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게 해주는 유익한 책이었다. 저평가된 아파트와 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언급하여 앞으로 투자하기 좋은 곳의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부동산 투자의 시야를 넓혀주고 오르는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강남이 비싸거나 안 비싸거나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가 교차 사용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강남권 아파트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 단순하다. 강남권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서울 세력권이라는 거대한 영역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와 같은 지방소도시를 완전히 대체하는 도시들은 지방소도시를 아예 황폐화, 슬럼화 시킨다. 슬럼화는 교차 사용이 없어지도록 하며 교차 사용이 없어지면 그 지역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는 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 자급자족형 신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다면 반드시 서울이나 서울 세력권 내의 도시에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항상 그때 못 산 걸 후회하는 것이 부동산이지만 다시 살 기회를 주는 것도 부동산이다. 꾸준한 부동산 공부와 종잣돈을 불려놔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부동산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발품이 70%라고 한다. 공부와 현장 답사로 분석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부동산 투자의 성공 열쇠를 거머쥘 수가 있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말이다.